그러면 방송도 보지. 제가 지금 정말 급하게 켰거든요. 좀 시간이 없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원래 오늘 특별한 걸 먹으려다가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옷이라도 좀 입고 해야 되지 않겠어? 아, 또 검정색은 튀기니까. 에? 시간이 없네요 여러분. 면도도 못했습니다. 짜왕입니다. 짜왕 면도 매일 하면 안 돼요. 피부에 안 좋아. 이거 수염이 하루 된 거예요. 하루 24시간도 안 됐습니다. 16시간 됐을라나? 짜왕 두 개요. 아 지금 급해서 원래 안 하려다가 제가 오늘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저는 계획대로 뭔가 되지 않을 때 굉장히 화가 난답니다. 아유 불었네. 다 불었어. 아유 진짜. 아 뭐야 봐.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 요 짜왕은 말이죠. 짜파게티보다 짜짜짜파타 짜파게티보다는 짜왕이 좀 더 그 진짜 짜장면에 가까운, 그리고 짜왕보다는 진짜장이 더 진짜 그 중국집의 짜장면과 비슷한 맛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에? 그쵸? 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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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량이 몇 분 나올까 모르겠네 이거. 유튜브에 3분? 4분? 여기 이것도 있어요. 웬두콩 빵. 녹화하고 있다고 아까 얘기했어 안했어? 에? 얘기했어 안했어? 얘기했어 안했어? 그러면 방송도 보지 마! 먹겠습니다. 이런건 여러분 정말 의미가 없는 먹방이에요. 에? 저는 막 이렇게 준비 없이 급하게 막 이거 하는 거 제 스타일 아닙니다. 하지만 또 여러분들과의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 제가 짜왕 안 했잖아요. 유튜브에 없잖아요. 원래 오늘 제가 하려던 게 있는데 저희 집에 배달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들어 먹으려 했는데 직접 만들기 쉬운 거예요. 메뉴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제가 또 데이트가 있어가지고 두 봉지입니다. 여친 왜 말을 못 하냐고요? 당연히 안 하죠. 지금 방송 중이니까. 야, 말해봐. 대답한 거 들었어요? 조용히 하라고, 방송할 때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김빠진 펩시콜라와 짜왕 두 봉다리를 먹어봤는데 휴! 네 여러분 저 짜왕 뭐 맛있었어요. 맛도 기억이 안 나네. 다음부터는 제가 이렇게 준비성 없이 하는 그런 일은 웬만하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또 이런 것만의 또 그런 재미는 없죠. 죄송합니다. 뭐 분량은 한 4분에서 5분 정도 예상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